안녕하세요, 여러분. 보고 싶었어요. 지난번에 어느 나라로 여행했었나요? 네, 바로 인도였어요. 오늘 또 새롭게 떠나볼 나라는요, 고대 유적의 도시인 시리아라는 나라로 가볼 거예요. 어떤 유적지가 있을지 매우 궁금한데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그러면 지금 바로 시리아로 떠나볼까요? 이건 시리아의 국기예요. 시리아는 고대 유적지가 많이 남아있는 나라예요. 여기는 보스라라고 하는 곳인데요. 굉장히 큰 원형 극장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작아 보이는 걸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가 봐요. 그쵸? 이곳은 하마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와, 정말 아름답네요. 왼쪽에 보면 큰 물레방아 두 개가 보이는데요. 한번 가까이에서 봐볼까요? 네, 옆에서 본 모습인데도 굉장히 크고 모양이 멋지네요. 그리고 이곳은 알레포라고 하는 도시의 시장의 모습이에요. 액세서리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예쁘네요. 마지막으로 이곳은 알레포 도시에 있는 성이에요. 와, 성벽이 엄청 높고 웅장하네요. 오늘 여러분들과 이 성을 함께 그려볼 거예요. 잘 그려볼 수 있겠죠? 성의 윗부분을 위주로 그려볼 거예요. 먼저 가운데 큰 성을 그리고 양옆에는 작은 성들을 그려줄게요. 지금은 눈으로만 봐주세요. 뒤쪽에 있는 선을 간단하게 표시해 봤어요. 여러분도 이제 해보세요. 네, 이제 자세하게 그려볼게요.
창과 문들을 그려줄게요. 연하게 그린 선은 지워주도록 할게요. 완전히 깔끔하게 지우지는 않아도 됩니다. 색칠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칠해주세요. 다 완성됐어요. 네, 오늘 수업은 어땠나요? 선생님은 성의 윗부분만 그려봤지만 여러분들은 성의 전체 모습을 상상하면서 표현해도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의 그림이 다 달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들만의 멋진 그림이 탄생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